진짜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진짜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진짜. 오늘은 샌맥주 맛이 같이 마시려고. 세요. 그래서 너 다 주게? 그건 내 거. 자기 조금 아 자기 조금 주신다고 해서. 아이 또 아니 아까 상의했어요 이미. 맞아요. 얘기했어. 나 사실 내가 술을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냥 같이 분위기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지. 딱딱 좋네 와인. 그쵸? 갖고 누가 한 모금 마신 듯한. 오늘도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냥 가볍게 한잔하면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. 이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, 결혼생활에 대해서. 결혼생활에 대해서? 그죠. 어떤 거 얘기하고 싶은데?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. 요즘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부부로서 함께한 이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죠. 근데 그거는 뭐 친구가 물어보잖아. 결혼하기 잘했어? 결혼하니까 어때? 결혼 추천해? 안 해? 이런 뭔가 직설적인 질문? 나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는 얘기를 했거든. 근데 추천을 하진 않았어. 권하진 않았어.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 왜 내가 좋은지는 얘기했지. 아 뭐라고 왜, 얘기했냐고? 왜 좋으시죠? 제 앞에서 좀 말하기 나쁘럽습니까? 본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? 그럼 좀 드시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조금 취하면 뭐 말하면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나도 하는 게 좋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결혼을 그냥 해랑은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랑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. 나 이렇게는 얘기했다. 아 잠깐 이따 얘기하지. 뭐야? 내가 나아져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았을 때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? 발전할 수 있는? 이제 어쨌든 나한테 없는 부분이 있고. 어떤 거요? 그냥 뭐 그냥 막연한 해맑음도 있고. 막연한 뭐, 해맑음이요? 그게 그냥 밝은 거지 항상. 그냥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약간 아이처럼 약간 좋은 거죠. 그치 아이처럼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랑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해주니까 정리정돈도 그렇고. 뭐 나는 이제 성격이 그냥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 이거는 그냥 해 빼 이런 성격이고 자기는 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성격이야. 그러고 보니까 타. 아 이건 자기야 안 해도 돼 힘들면 이랬을 때 자기가 아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하고 싶다 라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보면서 좋다고 느끼고 나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지. 안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니까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괜찮고. 처음에는 몰랐거든. 이제 조금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. 내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 자기가 별로 안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해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느껴져. 아 그래? 이제야. 원래는 몰랐어? 몰랐어. 자기가 느끼기에 내가 나는 그대로인데 자기가 눈치를 챘어. 아니면은 내가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. 내가 예전보다 더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. 아니면 그냥 나는 똑같이 표현하는데 자기가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. 내 눈치가 빨라진 거지 않을까? 아니야? 뭐지 나는 티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였어. 내가 만약에 나는 나름 노력하는 거지만 내가 너무 자기한테 티를 내는 거라면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. 내 눈치 단계가 올라간 거. 오, 아 뭐 나는 상관없어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 내가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진짜 조금 싫은 티를 살짝이라 좀 강하게 어느 정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눈치를 못 챈 경우가 있어. 근데 요즘은 좀 약간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어떤 거지? 메뉴 고를 때인가? 살짝 그게 있죠. 네,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나한테 골랐으면 좋겠대. 그래서 내가 고르면은? 근데 그거는 모든 부부가 겪는 과정 아닌가? 아 근데 그게 달라. 나는 진짜로 상관없어서 처음에 얘기하는 거거든 자기한테. 그럼 자기가 나도 진짜 난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무조건 골라줘 라고 해. 그럼 난 그때 진짜 고민을 해. 맞어? 응. 영통인데 청양고추 추가해봤어. 나도 진짜 고민을 해. 그러면 딱 이제 생각이 나는 메뉴가 있을 거 아니야? 그럼 그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갑자기 아 그건 좀 이래. 그러면 그때는 살짝 좀 그러겠네. 왜냐면 날 생각하게 했으니까.
그럼 이제 약간 핀또 상하는 거지. 흔히 말하는 약간 맘 상하는 거지. 핀또? 아 그럼 아 그러면 아, 나한테 왜 말했어? 아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약간 그게 이제 좀 제일 컸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자기가 아예 그냥 나한테 내가 말해도 자기가 싫더라도 아 그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먹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눈치 좀 빨라진 것 같긴 해 조금. 그거 말고는 없어? 진짜 아 이 새끼 눈치 너무 없다 생각했다. 이 새끼 눈치 존나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이제 가끔씩 그러는 건 몸으로 힘든데 막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막 쉬라고 하잖아 좀 쉬었다가 해라 쉬었다가 해. 나도 그 부분에선 달라졌지. 옛날에는 막 그냥 막 아 좀 쉬어 안 돼 이러면서 했는데 강하게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한 생각 갖는 걸 갖는 거잖아요. 약간 좀 혼자만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비두지 그럼. 뭐 요즘은 메이플 하는 정리를 하면서 애니 보면서 딴 생각하고 어, 있지. 그건 좋네요.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그 모든 게 해보기 전에 약간 두려운 거. 처음 알바할 때 두려움. 두렵지. 그지. 아 내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랑 배우고 내가 몰랐던 거를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무서워도 그때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어. 왜냐면 정보도 적었고 내가 부딪혀서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 경험들을 내가 듣는 게 힘들었어. 근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잘 되잖아.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그렇지. 그 간접적인 경험을 나의 경험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지.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약간 요즘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되고 있지 않나 싶어. 안 좋은 거 많긴 하지. 그지. 뭔가 뭐 평균 이혼율이나 뭐 누구랑 누구랑은 헤어졌다. 근데 그 굳이 약간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내 경험을 포기하는 건 좀 너무 아쉬운 거 아니니까. 나도 한때는 이제 내가 아이를 처음에 갖고 싶었는데 그때 아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나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이를 낳으려는 두려움이 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자기랑 노는 게 재밌어서 아직은. 지금 자기랑 그냥 같이 게임하고 놀러 가고 이러는 게 아직은 내가 조금 더 같이 놀고 싶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있거든. 결국은 아이는 낳고 싶긴 해.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결혼은 추천하는 편이다. TV 같은 거 보면 이제 너무 약간 프로그램? 어. 근데 저건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? 과장?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그만큼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부를 대표할 수는 없다. 어느 정도 부부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근데 그런 프로그램 제일 들어온 적 있잖아. 들어왔지. 다 거의 좀 웬만한 거 부부 고민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없어서 진짜 나가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연예인분 유명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우린 진짜 나갈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그럴 거야. 딸나면 어떡하지? 내 딸이 막 진짜 너무 우월해.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완벽해. 근데 와. 너무 가둬놓으면 나처럼 된다? 아니 나는 그렇게 가둬. 십독이 된다? 아 십독은 차라리 자기랑 잘 맞으니까 낫지. 딸이랑 애니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? 근데 문제는 딸이 문제가 아니야. 밖에 있는 남성들이 이제 내 딸을 쳐다보고 와 막 내 딸을 눈빛이 얘가 막 응? 술 먹어갖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남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내 딸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잖아? 와 아직 임신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진짜 걱정을 다 하고 있어. 좀 아들이 편하긴 할 것 같아 마음. 아들이 약간 연애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약간 누군데 이런 느낌이거든. 딸이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면 아니야? 맞잖아. 아이의 인생은 어느 정도 아이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막 내가 내 아이에 너무 깊게 가나 지금? 이미 태어났어. 아직. 아 태어났어? 이미 한 달 뭐 2개월. 네 미리 혼자 테스트를 거쳐야 돼.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. 그래야지 좀 더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뭔가 이제 좀 감이 온 것 같아. 애기 태어나면 자기 난리치겠다. 아니야. 아니야. 나 아니야. 오히려, 나 오히려 내비줄 거야. 근데 결론은 할 수 있으면 해라. 뭐 약간 아 그런 거예요?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으면 해라가 아니야?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돼. 그건 약간 착각일 수 있어. 아, 그래.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으면 해라.
그건 근데 추천하기 힘든 게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추천하기는 어려우니까 결혼하라고 꼭 추천은 못 드리지만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해라.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. 먼저 말씀하세요. 내려가세요. 취하신 것 같은데요. 그 혹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 중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는 지금 던져주세요. 약간 죄송하지만 쌓아놓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그때그때 푸는 성격이기 때문에. 없습니까? 예. 네. 저는 쌓인 성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풀고 그때그때 다 얘기해야 되는 성격입니다. 화장실 휴지는 쌓아가지고 휴지롤은 많이 쌓으시지 마. 자기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대신에 그거를 쌓는 겁니다. 롤을 쌓아가시는 거예요? 항상 자기가 교체하더라? 타이밍이 자기더라? 왜지?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? 그거 약간 수상한데? 아 근데 나도 요즘 최근에 그 생각 많이 했거든? 어? 뭐? 어 뭐지? 한 두 번 정도 조절한 적 있어. 아직 그러니까 약간 그거 있잖아. 휴지를 이게 분명히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자면 갑자기? 애니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. 애기한테. 아 그건 맞지. 왜냐면 어느 정도 인생으로 가버릴 것 같아. 갈 수 있다고 생각해버릴 것 같아. 진짜 너무 많아. 아니 거기까지 간다고?